안녕하세요. 홈트엔딩 대과의 태용입니다. 이피디요. 자, 오늘은 까뮤엑소 보더리를 맛보고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더리. 보더리. 우선 용부터 꺼내볼게요. 와우. 엄청 있어 보이지? 까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디 분류로 분류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브랜디, 그 중에서도 꼬냑입니다. 프랑스 전역에 포도가 생산되죠. 이 포도를 발효하면 와인이 되고요. 이 와인을 중육에 넣고 중류에서 뽑아낸 게 브랜디입니다. 꼬냑 지방에서 나오는 포도를 가지고 만든 게 꼬냑이고요. 그 중에서 꼬냑보다 더 작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포도 품종으로 발효, 중류하고 병이까지 되어 있는 녀석이 이 보더리라 제품입니다. 보더리 동네에서 나온 거야? 그렇지. 꼬냑 지역에서 동네 크기가 한 5%밖에 안 된대. 약간 샴페인 같은 거네. 그렇지. 여기 보이죠? 까뮤 VSOP. 근데 앞에는 보더리를 안 됐죠? 그냥 일반적인 VSOP고요. 그다음에 얘도 레미마틴 VSO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PD, 꼬냑은 위스키랑 다르게 연수로 표기 안 하는 거 알지? 당연하지. 제일 밑에 등급인 VS등급과 그 위에 VSOP, 그 다음 나폴레온 등급, 요 엑소등급, 그 위에 엑스트라 등급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VS는 2년, 그 다음에 4년, 6년, 10년 수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숙성연수가 짧네. 생각보다 짧아. 근데 최소 10년이야. 10년짜리 15개랑 20년짜리 1개를 섞어도 엑소등급이란 거지. 그럼 얘기가 너무 길어지나? 그렇게 얘기하면 포도를 발효하고 와인을 만들잖아. 그 다음에 중류를 한 다음에 그걸 오크통에 넣어. 그거를 일반적으로 오드빌이라거든. 그래서 이 마스터 블렌더들이 이 오드빌을 싹 모아서 맛있게 블렌딩한 게 이 꼬냑이야. 뭐 많게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종류들이. 그래서 꼬냑 지방에서 나온 것만 모은 거는 그냥 꼬냑, 그 다음에 보더리 지방에서 나온 것만 모은 거를 보더리,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VSO랑 나폴레옹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국내에 수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제가 아까 엑스트라 했죠? 엑스트라 등급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나도. 대표적인 게 뭐 헤네시는 파라디, 이 레이마틴 위에급은 루이시단스. 경남포도 엄청 이뻐. 실제로 본 적도 없어 나는. 그리고 아까 제가 넓게 브랜디라고 했잖아요. 브랜디가 뭐냐면요, 포도나 여러가지 과일을 발효해서 중요한 게 브랜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깔바도스, 얘도 분류는 브랜디라 되어 있고요. 와카르피스코, 얘도 뒤에 분류법이 브랜디로 되어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말이 불리자다 XO, 이 녀석도 브랜디라 되어 있죠. 그렇다는 건 뭐 꼬냑 지방에서 발효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맛 보입시다. 먹자 먹자. 오늘은 잔이 달라요. 이 브랜디는 전용 브랜디 잔에 마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온을 높여서 브랜디 향을 좀 더 피워서 마시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드셔도 되고 상온에 드셔도 돼요. 네. 왠지 비싼 술에는 안 하게 돼. 이거 들어봐봐. 딱 뭉개가 막. 우와, 진짜 무섭다. 구독자분들이 궁금할 수도 있잖아. 까뮤 엑소랑 까뮤 보더리랑 뭐가 비쌀 것 같아? 보더리가 비싸겠지. 그렇지. 왜냐면 매해 나오는 그 수량이 되게 적어. 그래, 피디! 우와, 또이 피디! 꼬냑의 특징들이 뭔지 알아? 레그가 음마하게 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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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포도를 발효 중요한 거라 레그 진하고 향 맡아볼게요. 반만 엑소. 향 너무 좋다. 우선 기본적으로 브랜디에서 나는 포도향 뿜뿜 터지고요. 우디향, 그 다음에 바닐라. 좀 상큼한 향이 나네요. 응. 알코올 함유량이 40% 치고는 막 치는 느낌은 거의 없지. 뒤에 살짝 있구나. 따뜻한 냄새 나. 따뜻한 냄새? 응. 시나몬이랑 그 다음에 아몬드 향 나고. 나는 시나몬. 그 다음에 살짝 헤이즐넛 느낌 나지 않아? 자, 그래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르르. 와, 완전 부드러운데? 와, 우선은 향에서는 알코올의 40% 느낌이 확 왔는데 맛에서는 단 1도 안 느껴져요. 되게 오일리하고요. 그 다음에 시트러스한 느낌. 뭔가 되게 달달하고 약간 포트와인 먹는 느낌 나지 않아? 그런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말린 과일 그 느낌이 확실히 있어. 확실히 한번 맛을 본 다음에 다시 향을 맡으면 또 다른 향이. 다른 사람들의 테이스팅 노트를 좀 찾아봤거든. 근데 스파이시하다는 게 꽤 많다고 적혀 있는데 스파이시함은 그다지 많이 안 느껴지네. 응. 끝에 그냥 살짝 알코올의 스파이시함. 응. 그 정도밖에. 그 다음에 피니쉬가 아주 여운이 길게 가요. 응. 되게 매력적이네. 진하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되게 상큼하게 들어와. 이래서 사람들이 엑소 먹는구나, 보더리를 찾는구나 이런 느낌 확 드네. 응. 저 꼬냑 품문에 되는데 뭘 사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딱 요 네 종류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헤네시, 마리텔, 레미마틴, 까뮤.
요 네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엑소 등급은 너무 고가니까 VSOP 등급 한번 사서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VS는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응. 난 본 적도 없어. 나도 그 프랑스 여행 갔을 때 한 번 본 적 있어. 이피디 하고 싶은 얘기. 베라나님 고마워요. 우리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 보들이 꼭 맛봐야겠다는 생각 드시나요? 네.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이피디 인사. 영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진짜 맛있다. 와 진짜 엑소 진짜 오랜만이거든? 근데 보돌이는 나도 처음이야. VSOP 보돌이는 마셔봤는데 이 마리 브리자드 엑소도 있잖아요. 정체가 뭐냐면요, 이 마리 브리자드가 원래 그 브랜드 회사였어요. 브랜드 회사 했다가 뭐야 우리가 아는 리큐르 회사로 전향한 거죠.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브랜디가 아직 저희 가게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병입 날짜 보면요 1992년 12월입니다 와 지금 이피디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왜냐면 10년 숙성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 병입되고 30년 있던 거지. 와 이거 마리브리자드 회사에도 없을 수도 있어. 그렇겠지. 얘 경매 나오면 경매가 얼마나 오를까? 내가 궁금해서 가격을 찾아봤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키웠어. 몇 개 안 올라와 있더라고 사진들이. 거의 신기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런 브랜디도 있다. 그렇다. 짭이 아니다. 진짜다. 응. 진짜 맛있습니다. 아 이거 잼 만들 때 너무 진짜 맛있겠다. 오 그렇겠다. 응. 아니면 그 잼이랑 버터랑 이거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빵에 발라먹으면 진짜 맛있어.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